구미시가 추석 연휴 기간 시내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. 무료 운영 주차장은 구미역 후면 지하 주차장과 구평동 공영 주차장 등 13곳이며 연휴 시작인 14일부터 닷새간 적용됩니다. 시는 또 같은 기간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 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소방시설 인근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단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핫 콘텐츠 앤 뉴스 HCN